소나무를 비워가지고 바로 집을 짓는 것보다는 목재를 건조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저는 책을 내기 위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문틀을 짰습니다. 그리고 소나무는 그잘 말려서 집을 짓기 위해서 치목을 해야 되는데 그 소나무를 사든지 구해와가지고 껍질은 반드시 그 벗긴 뒤에 건조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. 껍질을 벗기지 않고 두면은 그 사이에 그 벌레가 생겨가지고 목질부와 층피부에 그 흠집도 많이 나지만은 그 목재를 파먹기 때문에 목재가 나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껍질을 벗길 때 일반적으로 그 목재를 벗기는 그 낫이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벗기도 좋지만은 저는 그냥 그삽 중에 오래된 삽, 그 둥글게, 오래 쓰다 보면 삽이 그 뭉뚱한 그런 삽이 생기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삽을 가지고 생나물 때 벗길 때 삽을 거꾸로 해가지고 그 서서 밀어버리면은 이런 껍질이 금방 벗겨지는 것입니다.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은 낫으로 일일이 그 앉아서 벗긴다면은 작업 능률은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삽으로 이렇게 그 껍질을 벗기면 쉽다. 그렇게 벗긴 뒤에는 이 엔진톱으로 그 문틀을 할 폭만침 그렇게 제재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 제재를 하면서 몇 개가 드는 것인가. 또 집을 그 귀농해가 자기 집을 짓는 데는 그 목재가 아주 얇은 야사방 그릇 짓는 것보다는 이런 그 통나무를 그냥 절반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짓게 되면은 문도 웅장하면서 이렇게 그 멋있는 그런 집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반드시 소나무는 그 벗겨서 사용하고 벗겨서 건조해야 되고 직접 엔진톱을 사가지고 켜가지고 한다면은 그 제재비도 절약되고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엔진톱을 문의해가 샀는데 자기가 제재를 해가지고 목재를 사용할 그 심산으로 엔진톱을 산다면은 372XP 이 제품 허스크바나의 그 372XP 이것을 사니까 세로 제재가 아주 힘도 안 들고 그냥 잘라지는 것입니다. 근데 이거보다 훨씬 작은 용량으로 자른다면은 엔진톱에 그 무리가 가고 또 열을 받게 되고 잘 잘라지지 않는 것입니다. 오히려 그큰 엔진톱일수록 직접 사용해 보면은 그 무게감도 있고 사용하기는 무게가 나가지만은 훨씬 안정감이 있고 새로 캐기 하더라도 힘이 들지 않고 캐진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